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의 목소리 찬열입니다. 지금 제 숙소를 처음 공개하는 거라서 네, 그렇죠. 좀 굉장히 떨리긴 하는데 네. 바로 이곳이 저 옷장입니다. 옷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긴 한데 네. 모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개질이 안 한 모자들을 일단 다 이렇게 차곡차곡 꾸며지 않게 꾸며지면 안 되는데 다 가져갈 거예요. 다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 힘들어. 모자는 이 정도로 됐겠죠? 네. 충분해요. 이거 트레이닝 바지들. 야. 와. 와. 있는 거 다 가져가 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캐리어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쌓일 짐은 바로 신발입니다. 일단 아끼는 신발들 위주로. 네. 사실 다 아끼는 거긴 한데 박스에 안 넣어도 괜찮겠죠? 이게 꾸미지 않겠죠? 전 다 가져갈 거예요. 와. 이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안녕. 나는 간다. 부럽다. 정말 다 가져가시네요. 네, 다 가져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 영수증 같은 거. 다음 짐을 싸러. 네. 출발. 고고씽. 네.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네. 인형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과 이렇게. 그리고 기타가 멀리 있으면은 네. 연습을 안 하게 돼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옆에 놔뒀거든요. 제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을 주신 아주 소중한 기타. 침대 근처에서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세현 씨.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짐을 굉장히 많이 쌌어요. 지금 너무너무 설레고 새로운 가족분들을 만나서 생각하니까 좀 떨리기도 하는데 아, 굉장히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